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올해 표어도 성경대로 성령 따라. What does that mean?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복음주의 계통에서도 정말 그 의미가 스펙트럼이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죠. 오순절 펜테코스트 쪽에서는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떠한 방언을 하거나 예지, 어떤 word of wisdom, 하나님의 말, 단어, 색깔 이걸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쫓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것입니다. 좀 더 보수적인 침례교, 우리 침례교에서는 성령님을 하나의 선생님으로 인도자로 생각해서 그분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주신 그 약속들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지 하는 그러한 격려자, 카운슬러, 선생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은 정확한 그림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해서 이번 나머지 여름 동안 함께 나누기 원하는 주제는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말씀들을 성령을 처음 주셨던 사도행전의 말씀들, 성령에 조명된 말씀들을 가지고 여섯 번 정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은 누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하는 질문을 함께 오늘 텍스트에서 본문에서 찾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셨죠. 그리고 드디어 정말 the final moment, 마지막 때에는 한 가지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분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하시죠. 그들은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흘이 지난 뒤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순간 마치 저기 루이지아나에 지금 허리케인이 올라오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어디선가 다가와서 그들 가운데 휩싸이게 됐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묘사하기를 성령이 그냥 뭉뚱그러게 불로 견체 앞에 우리가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각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났다. 가시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들을 수 있도록 나타나셨습니다. 각 사람들의 입에서 자기의 first language가 아닌 다른 나라의 말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이야기가 터져나오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커머션, 소동이 일어나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룩한 유대인들이 모여들죠. 그리고 What's going on?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기회를 타서 당에 올라가 설교했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읽었던 32절부터 말씀은 그 설교의 끝 마무리에 요약하고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한다면은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해서 세우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령을 보내셨다 하는 것이 주된 요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명료하게 이 상황들을 정리해 주고 있죠. 3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첫 번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주보에 아웃라인을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우리가 다 증인이다. 성령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본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베드로 설교를 쭉 같이 들어보시면은 우리 읽었던 본문에 베드로는 옛날의 약속을 한 가지 상기시켜 줍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엔 35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원수를 너의 원수를 너의 풋스톨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언젠가 내가 너를 높이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높이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다윗의 글을 우리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다음 구절에 36절에 말하기를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과연 주와 그리스도 Lord and Christ 모든 사람들의 통치자 하나님 그리고 Savior, Messiah 그리스도로 삼게 하셨다. 이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다윗의 약속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봤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주이시구나. 그것을 마음에 믿고 동의하고 그것을 지금 증거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그러한 설명을 그러한 논리를 길게 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선물을 받았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적어도 본문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현저한 특징은 바로 그들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이러한 음성이 나왔다는 것이 성령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방어로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분명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점점 선명해질 또 한 가지 성령 선물은 무엇이냐면은 그들 가운데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시라는 확신이 내적인 확신과 담대함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강한 확신이었는지 그들은 온갖 핍박과 또 조롱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할 만큼 그러한 내적인 확신이 아주 강한 아주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견고함을 우리는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스스로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확증이 되도록 예수님의 믿는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러한 확신을 그러한 담대함을 그러한 자신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하기를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하십니까 여러분들? 연약하게 안 보이시네. 다들 뭐 당당하시고 석세스풀한 인생을 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아기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죽는 날 아침까지 우리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까? 내 앞에 정말 커리어가 괜찮을까? 우리 가족들이 안녕할까? 내 건강이 잘못되지 않을까?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두려움과 질문으로 퀘스천 마크로 가득한 매일의 연약함이 있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weakness,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의 선물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연약한 한때는 다 흩어졌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다 도망갔고 시골 저 깊은 곳에 숨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선물을 받자 그 가운데는 목숨을 걸고도 내가 꼭 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한 확신과 담대함과 기쁨이 샘솟으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내적인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는 증거로서 많은 경우에 통변을 하고 방언을 하고 미래의 어떤 말을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전히 오늘날도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이 심한 곳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비한 은사들을 통해서 격려를 하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사도행전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일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큰 수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수력발전소에서 엄청난 양의 전기가 나와서 수십만이 되는 그런 도시를 다 불을 켤 수가 있고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엄청난 수력발전에 힘이 되는 터빈을 뭐가 돌립니까? 거센 강물, 이 빠른 강물, white water, rafting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빠른 유속의 강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위에서 표면에서 거품이 일어나고 뭐 엄청난 많은 물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터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강 저 밑에 저변에 보이지 않는 곳에 엄청난 힘의 빠른 그리고 묵직한 그러한 물이 흘러가면서 네 개, 여섯 개의 터빈들을 또 엄청나게 돌리고 그것이 전기로 바뀌는 우리가 쓰는 전기로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말로 통역, 우리 방언을 하고 통변하고 힐링한 역사도 있지만 더 큰 우리의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오는 내적 확신, 내 목숨을 내놓고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나 인생에 통치하십니다. 그러한 내적 확신과 증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 갔다 왔죠. 네, 우리 선교 가는 분들 중에 처음 가는 분들이 더러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그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걱정스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간증을 해봤을 것입니다. 처음 다른 나라 말로 특송을 한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안 해봤지만 공중 기도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처음 나의 입술로 예수님을 전도하는 그런 것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약간 제가 부담을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격려를 했을 때 아무도 백업 못하겠습니다. 안 하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안 시켜줬으면 큰일 날 뻔할 만큼 정말 모두 사역을 다 완수를 하신 그 모습 보면서 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저러한 확신과 담담이 어디서 나왔을까? 전 성령님의 각 분들을 만지신 It's not me, it's not them.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음을 기억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안에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며 예수님을 높일 때에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시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성령 인도를 받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부활에 증인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증인들은 주로 입을 사용하죠. 저는 한 가지 권면과 또 작은 적용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날 다스린다고 믿는다면 우리 입술이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살다 보면 오늘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제 목요일 정도 되면 힘들어요. 아 죽겠다 힘들다 정말 언제 이 삶에서 벗어날까 스트레스풀 하고 그럴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주님께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He will make a way. 예수님이 목자 되시기 때문에 길을 만드실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 증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떠한 일이 잘 됐을 때에는 그냥 뭐 원래 그런 거야. 이번에 잘 됐고 못 됐도 있고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주님 땡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증언, 그러한 증인의 입술, 입술의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의지하는 증인의 입술을 가질 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의지를 그때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 인도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인 그 증인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같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여러분들 주보의 아웃라인은 제가 성령 충만한 자가 받는다고 했는데 성령 충만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우리 회개하는 자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드디어 이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한 갈증이 생겼습니다. 소금을 탁 치면은 갑자기 수분이 필요하듯이 절여지고 또 굉장히 좀 답답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듯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사실이 선포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였다는 그 사실이 선포됐을 때에 갑자기 소금과 같이 그들 마음에는 간절함 그리고 갈급함 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마음에 깊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몰라봤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또 하나의 이단 잘못된 스승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거 보니까 그분이야말로 그 약속된 다윗 때부터 약속된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면서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말하기를 마음에 찔려 영어로는 cut to the heart 심장이 잘라지는 것 같은 베인 같은 그러한 깊은 영적 갈증이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갈증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도 jealous 성령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과연 다윗 때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I want that too. 나도 베드로 나도 이 사도들 여기 있는 120명이 갖고 있는 그 확신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 함께 하신 것을 I want that too. 나도 함께 누리고 싶다 하는 그러한 깊은 성령에 대한 성령의 인도에 대한 영적 갈증이 이분들 마음속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타는 question, 불로 뜨거운 질문을 하나죠. Brothers, what shall we do?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은 당신이 받은 그 성령 인도를 우리도 받고 누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자 베드로가 아주 명쾌하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8절 말씀 나와있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긴 문장이지만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그리고 중간에 있는 내용은 회개가 무슨 뜻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노이를 한 하나님 플레잉 갓 한 그런 인생을 turn around 바꾸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용서를 받아서 그럴 때 성령님께서 선물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은 깨끗한 사람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왜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실까? 왜 회개하는 자에게만 성령의 선물을 주실까요? 사실은 성령의 선물은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또 성령 영적으로 뭔가 영성이 있고 수련을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영이라고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베드로도 우리의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약속은 성령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의 사람들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조금 잘못된 맞지 않은 비유긴 하지만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수도꼭지에 틀어놓은 물과 같이 막 흘러나오는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계속 물을 틀어놓고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마음껏 주시는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 영을 받고 누구든지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주시지만 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물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컵, 손바닥을 열고 그분의 물을 받을 때 우리가 내 것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손등을 갖다 대고 여전히 하나님께 submit, 그분께 다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부활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정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비록 성령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우리를 인도할 수 없는 그분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손을 돌려서 열 때 우리가 손등이 아니라 손을 열어서 손바닥으로 그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손을 열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손등을 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신 거죠. 내가 주인 그런 삶 그러한 인생을 고집하는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나의 갈 길로 어두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손바닥을 폈다는 것은 내가 반대로 주인 된 것을 포기하고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분이고 살아계시며 통치하시고 내 그분께 내가 순복합니다. 그러한 활짝 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자 과연 많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지 않았지만 4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더라. 3천 명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그들도 믿자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성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 내가 돌이키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서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만 그러신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도 성령님의 그 이런 담대함과 기적과 이적 모습이 있고 정말 이분들은 이제 예루살렘 시작해서 모든 세계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특공대가 되는데 왜 같은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저희는 그러한 인도를 받지 못하고 좀 다른 영같이 느껴질 정도로 좀 물타서 좀 묽어진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또 성령님이 잘못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성령인도를 받다고 했습니까? 회개한 사람이 성령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마음 가운데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지만 살다가 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으로 죄성이 항상 발동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잘 때에도 정말 내가 움켜쥐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내가 주인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늘 있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본의 아니게 혹은 의도를 가지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런 손을 뒤집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어제까지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찬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나의 territory, 내가 잘 아는 분야이고 내가 자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응답해 주셨는데 성령께서 은혜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한테 넘기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는 영역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성령의 선물을 받았지만 죄를 고백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굽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The one who grieves the Holy Spirit.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계시죠. 그게 계시니까 근심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분 앞에 submit,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어떤 분야에서 인정하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수가 없고 오히려 근심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항상 점검해보고 그분 앞에서 내가 주인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 앞에 반추해보게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성령이 마음에 계시지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입니다. Rationalize. 이제는 좀 더 교묘해졌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교묘하게 합리화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곳으로 이끄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죄를 지적하실 때 죄를 우리가 회개하기보다는 고백하기보다는 오히려 합리화시켜서 에이 주님 그거는 이런 뜻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면서 성령님을 이용하는 성령님을 use and abuse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식해서든지 무의식 중에서든지 이런 일을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말을 하면서 비성경적인 그런 이혼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말을 하면서 불법한 방법으로 나의 재정을,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요즘 어떤 소위 크리스천 단체들은 성령의 인도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새로운 성적 정체성을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일들도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 Holy Spirit is a Holy Spirit. 그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가길 원하시는 우리 그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죄를 조정하고 나의 육의 욕망을 충족하는 그런 방향으로 성령님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 악한 영이 인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우리의 육의 욕망을 채우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성령님을 인용하고 그분을 사용할 때 그분은 참으로 크게 grieve, 근심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킬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우리의 죄를 죄는 우리 자신을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회개하고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거역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이 성경과 위배가 될 때 스탑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죠. 우리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찔렸던 것처럼 heart cut to the heart 마음이 찔린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러한 찔림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회개하는 그러한 부드러운 살구 같은 마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그럴 때 주시고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 인도를 누가 받습니까? 그는 매일 죄를 우리가 매일 주인되고자 하기 때문에 매일 죄를 고백하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어 무디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란 꽃병 속에 주먹을 넣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아이가 자기의 그 손이 꽃병 속에 지금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비누칠을 막 해보고 또 이제 기름도 넣고 이게 빼려고 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하는 수 없이 마지막 방법으로 수단으로 이제 이 병을 박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갑자기 나지막한 목소리로 두려운 가운데 말하기를 엄마 아빠 혹시 내가 지금 여기 그 꽃병 속에 일펜이를 쥐고 있는데 이걸 놓으면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놓으니까 쏙 빠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everyday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놓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다 인정하고 모든 것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except for this. 이거는 내 거고, 이건 내가 잘하는 거이기 때문에 I know better than you. 이 부분에 전문가고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습니까? 우리의 손이 거기에 빠져서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정말 선교 갔다 와서 쉬면서 한 가지 회개를 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 가운데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돌렸는데 여기 오니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I'll take it from here. 여기는 이제 내 교회고 내 성도님들이고 내가 잘 아는 여태까지 6년 7년 했던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아 선교지에서 날 이끌 성령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지 못하고 계시구나. 나의 마음 때문에 내가 잡고 있는 내가 주인된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막고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고백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막힘이 없는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인도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시대 때 나타나는 성령님의 인도, 성령 충만,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하늘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